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자, 이번엔요 새롭게 나온 시즌팩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1월 24일 2019년 1월 24일에 새롭게 등장한 팩, 바로 2019 KFA 올 지명 선수팩. 이 아니라, 예, 이거는 카드 이름이고, 2019 KFA 팩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접속만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 카드랑 포함해서 오버롤 75 이상 선수팩, 실버 선수팩, 브론즈 선수팩, 이렇게 카드팩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낮은 것부터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브론즈부터 갑니다. 브론즈 실버 그냥 갑니다. 두 개 가자! 아, 네, 기대도 안 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실버! 아, 목이 너무 아픈데. 네, 좀 올라가죠?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자,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오버롤 75 이상 선수팩 카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팩이 나오게 될지. 아, 여기에는 참고로 2019 새 시즌인 2019 KFA 팩은 없습니다만, 대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자! 오! 오! 뭐야, 골키퍼! 오! 아, 올리버카 56만원짜리 8만원. 아,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출발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2019년도 KFA 클래스 전체 선수 중에 한 명을 획득할 수 있는 2019 KFA 올 지명 선수팩. 손흥민이 제일 비싸. 아, 지동원 참치. 지동원 선수 정말 2019 아시안컵에서 오버헤드킥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울할 때마다 생각이 난대요. 이승우가 이 방송을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카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봐. 아, 까봐 까봐. 그거라도 해야죠. 제발, 제발. 내가 봤을 때 아시안컵 탈락해서 매물들이 좀 싸졌을 거야. 오픈합니다! 가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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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흥민! 센터백 김민재인가요? 김민재! 야! 야! 이거 선물을 주시네! 아, 나이스 김민재. 아, 140만원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수비수죠. 야, 나이스입니다. 네, 김민재까지 득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선수 나오길 바랄게요.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오케이, 자,